영포자? 절대 그럴 수 없어. 유튜브 1타 강사 김민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맴맴메누 채널에다가 정식으로 영어 노베이스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그 강의의 제목은 말이죠. 영포자? 절대 그럴 수 없어. 이 강의로 마크말로우 일주일 중에 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강, 2강, 3강을 이 유튜브 감성에 맞게 짧게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뭘 강의하냐?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. 야, 너 주위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지? 걔네들은 왜 영어를 잘할까?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영어 책으로 어렸을 때 엄청 읽었겠지, 유치원에서. 이게 근데 공통점이 뭐야? 영어 노출량. 뭐라고? 영어 노출량. 방금 말한 친구들은 영어 노출량이 높아, 낮아? 높겠죠. 영어를 그냥 계속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문법 없이도 영어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런데 너는 뭐야? 그런데 너는 뭐냐고. 너는 영어 노출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. 잘 보세요. 너가 영포자잖아, 그지? 영포자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책이든 선생님이든 teacher를 갖다가 찾아갈 거 아니야. 근데 영어 책은 해설지에 너에게 접속부사, 투부정사, 동명사, 조동사, 너의 방골이관을 부셔버리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해설지를 못 읽게 만들 거고,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시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야. 니네가 초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. 분명히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그 용어를 써가면서 했는데 너는 공부를 안 하고 패스이 방에 간다거나 노래 방에 간다거나 딴짓을 했겠죠. 자, 그런 분들 내지는 우리 뭐 공무원 시험 준비분들 내지는 한번 영어관에서 짧은 짜장 들어볼까?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자, 이 강의의 최종 목표를 갖다가 설명하고 OT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수업 목표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. SVOC 수식 전 플러스 운명. 뭔 소리냐면 S subject 주어가 되겠죠. Verb 동사가 되겠죠. 근데 동사만 딥다크네. Object 목적어가 되겠죠. C complement 보어가 되겠죠. 수식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none. 방금 말한 수식어라더니 뭐 전치사라니 명사라니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는 노베이스 분들 있으실 거야.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짜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수업 목표가 뭔데?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영어 문장을 갖다가 이 안으로 집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? 맞아요. 모든 영어 문장을 갖다가 이 안에 어떻게든 쑤셔 박아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법을 갖다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문법 파악을 통해서 한 문장 단위 해석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찢어버릴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구라 같다고? 절대 그럴 수 없어. 짧은 강의 속에서도 포인트만 쏙쏙 짚어서 여러분들께 최종 완강하는 그날에는 유튜브 무료 강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 향상 내지는 정말 영어가 재밌어진다 라는 말까지 들었으면 참 보람찰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1강 문장 성분과 품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유튜브 1타 강사 김민호였습니다. 영포자? 절대 그럴 수 없어.